자, 그래서 공포소구를 내가 한거 같네. 자,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고 있네요, 제가. 아니죠. 아,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 초기 연구는 제니스인데,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거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대. 비문학 잘하는 친구는 어떤 걸 생각했을까? 초기 연구라고 생각해, 초기 연구. 얘가 초기야? 또뭐 다음 뭐 나오겠지 생각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는 수용자에게 세 가지 실험한 결과, 중간 정도의 공포소구. 사실 이게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하게 안 나오긴 해. 그러니까 중간 수준이라는 게뭘 의미하는 건지가 예시가 없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것도 여러분이 이해한 것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적당히 겁주는 거라고 생각했어.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뭘까 했을 때, 뭐 공포소구 개념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약간 뭐 적당히 겁줘야 설득력이 크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도. 이 문단 맞는데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 오케이, 오케이. 앞에가 초기 연구, 얘가 진척. 제니스의 연구, 너무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어. 이 효과는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와도 관련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 중간 정도의 공포소구라는 게 진짜 공포에만 한정된 느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너는 너무 감정만 치우쳤어. 그러니까 공포심 같은 거에만 치우쳤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공포통제 반응이라고 하고 인지적 반응을 위험통제 반응이라고 불렀대요. 무슨 소리일까? 후자가 작동하면 위험통제가 작동하면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그냥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대요. 그죠? 이 감정적 반응, 공포 통제 반응. 말 자체가 공포 통제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 같은 경우에도 위험을 무시한다? 두려움을 통제한다? 약간 되게 밈처럼 많이 얘기했던 주식이 떨어지든 코인이 떨어지든 공포를 통제하면서. 응, 뭐, 뛰어내리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무섭지만, 사실은 코인 떨어지는 게 무섭지만, 공포를 통제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이 세계 가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을 떠올리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한 게 위티래. 그래서,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고, 이 위험이니? 위협? 위협이죠? 위협과 효능감이 위험이죠, 여기는.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위협의 수준이 높은 거죠. 이해되니? 어우, 진짜 위험하다. 내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예방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은 거래요. 말이 어렵지 않아. 위험한 정도와 약간 내 효능감은 통제 가능한 이런 거라 생각했어. 앞에서도 통제라는 말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충분히 할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좀 대충 읽긴 했어요. 예시가 뭐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 사라집니다. 딱 봐도 공포 소구고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되겠지. 회원 자격 박탈된다고 너무 무서워. 근데 하지만 참석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걸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되겠죠. 통제 가능한 거잖아. 아, 효능감은 통제 가능한 거구나. 이해되니? 참고로 이런 동호회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애초에 그런 사회적 동물이 아니어가지고 뭐 무슨 직장인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와인 동호회 뭐 이런 거 진짜 1도 관심 없는데 제 친구 중에 영준이란 친구가 있어요. 너무 많이 언급하나? 영준이란 친구는 되게 막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약간 좀 인싸 이런 애여가지고 온갖 동호회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내가 대체 이 성인 동호회 어떻게 돌아가냐 물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해. 애초에 동호회를 가입하기 위해서 자소서 같은 걸 써야 돼. 이름과 나이, 직업,
뭐 들어와서 뭘 원하는지 뭐 이런 뭐 서류 심사에서도 미친 거 미쳤냐고 이런 걸 무슨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 하냐 해서 들어가. 그러면 또 이런 규칙 같은 게 졸라 많아. 예를 들면은 뭐 동호회에 가입을 했으면 하루에 단톡방에 말을 3마디 이상 해야 함. 가입한 지한달 이내에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첫 모임 참석 당시 이성 회원의 번호를 물어보는 건 금지돼 있음. 이런 4규가 졸라 많은 거야. 근데 보면서 영준이한테 진지하게 얘기했어. 야, 진짜 솔직히 친구한테 이딴 거왜 하냐고. 야, 이딴 거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건 너가 왜 하는지 궁금한데 사람들이 이걸 지킨다고? 이걸 진짜 지킨다고? 졸라 잘 지켜. 우상의 눈물 같은 거고 일그러진 영웅 같은 거야. 엄석대 같은 애가 통제하고 있고 통제에 익숙해져 있으며 위협 소구가 졸라 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탈퇴시키면 막 공지 올라오고 그거에 대해 막 항명하고 막 항소하고 막 난리도 아니야.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영준이가 막 꼬셔가지고 재작년인가? 수능 끝나고 온가? 수능 끝나고 영준이가 자기 그 동아리 하는데 나가자고 날 가자고 가가지고 갔어요. 내가 한번 진짜 궁금해서 갔어. 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궁금해서 가보자. 한번 그냥 친구라고 하고 갔어. 진짜 속이 안 좋았어. 어항이 필요했어. 진짜 물 폭포 이걸 보고 싶었어. 진짜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고 영준이한테 얘기했지. 내가 설령 솔로로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 때까지 동호회 절대로 안할 거다. 진짜로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짜 않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뭔가 뭐 영준이 친구분이세요? 처음 오셨죠? 이쪽에 앉으시고요. 뭐 어쩌 뭐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하시면 안 되고요? 뭐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얼마 내셔야 되고요? 뭐 어쩌 어쩌 그래서 아 이러면서 그냥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준이 나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우리 동호회 서울지부 회장님한테 지부장님한테 너 이렇게 예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예의까지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엄청 막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장난쳤어. 아이고 뭐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무슨 모임 참석비로 그래서 아 근데 이돈 맞아요? 이러면서 아니 뭐술뭐 샴페인 가격 이게 맞아요? 장난쳤어. 근데 영준이가 옆에서 오히려 걔가 더 눈치 보는 거야. 야 지부장님한테 그러면 안돼 이런 식으로 엄석대 눈치를 보는 것처럼. 근데 진짜 그게 더 정털려가지고 야, 저 사람 뭐라고 네 인생에 대체 뭔 영향이 있다고 그럼 눈치 보냐? 그냥 사람 만나러 온거 아니야? 그냥 하면 되는데 영준이가 안 돼, 지부장님이야. 나 탈퇴당해야 돼. 그래서 한숨 졸라 쉬고. 여자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와, 진짜 정말 끔찍했어요. 뭐, 내가 뭐, 연봉을 얼마 버네. 내가 대학교 어디 나왔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 오셨나요? 네. 뭐,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 그냥 분리수거 폐지 줍는데요? 이러고 그러지.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나에 대해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어. 당황하는 거야. 아, 네, 여기서 뭐, 옆에서 어떤 남자는 뭐, 자기 고대 나왔다. 자기가 뭐, 회계사다. 자기가 뭐, 좀 훌륭한 막 자기 차가 뭐다 하는데, 나 진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냥. 그냥 빨리 가고 싶었는데, 영준이가 신나 보여서 그냥 병풍처럼 앉아 있었어. 이러고 그냥. 술만 먹고. 가만히 있으니까, 왜 술만 드세요? 이러면서 막,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근데 뭐, 대학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고대 나왔다. 영준이 또 거기서 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게, 막, 아, 고대 나오셨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비꼬는 거야. 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이, 영준 씨는 대학 어디 나오셨죠? 저요? 저 포스텍이요. 근데 이 자부심을 느낀 표정이 진짜 개꿀 보기 싫은 거야. 친구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냥 좀, 뭐, 포스텍 알겠는데, 거기서 굳이 막 자랑하는 게 친구지만 너무 꿀 보기 싫은 거야. 가만히 있으니 막, 친구분은요? 나에서, 저요? 저 고졸인데요? 이러고 이제. 대학 안 나왔어요. 이러지. 말 걸지 마세요. 이랬는데, 오히려 그러고 있으니까 더 어그로가 끌리는 거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이러고 막 어쩌고 하길래, 제발 저 혼자 가만두시라고. 제가 극 아이여서 제가 사람 상대하는 거 힘들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어떤 여자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저 모쏠이라서 그런 거 모르고요. 이러면서. 근데 영준이가 제일 하이라이트는 그거야. 그런 식으로 관심이 쏠리니까 영준이가 삐지는 거야. 나한테 삐진 거야. 너왜 컨셉질해서 여자들 관심 독차지해? 내가 그래서 알겠어. 그럼 나 집에 가면 되지? 이러고 이제 갔어요. 나 근데 영준이가 막 야, 미안해 하는데 아 됐어 했어. 이러고 나는 이런 자리 앞으로 부르지도 마라. 이렇게 있는 자리 난 절대 안 가겠다. 해서 많은 걸 느낀 그때 이후로 절대 그런 거안 했다. 아무튼 끔찍한 경험입니다. 이거 보면 생각이 나네요. 동아리 어쩌고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통제 반응, 위협과 효능감이 둘다 높아. 통제 반응이 작동하는 거야.
아무리 위험이 높아도 이해하시는 거, 이거 뭐 화살표로만 메모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했어. 이 부분 있잖아. 그치? 메모하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긴 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더 생각을 하면서 뭐 쓰든지 납득을 할수 있는 거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아, 위험하지만 내가 통제 가능하니까 위험 통제 반응인 거잖아요. 아무리 위험해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러면 통제 반응. 위험의 수준은 높지만 통제할 수가 없으면 뭘 통제하는 거야? 아, 그러면 공포를 통제하는구나. 주식이 떨어지는 게 나한테 사실 위협이 되게 높지만 어차피 통제할 수 없으니까 삐에로 짤 올리는 거야. 응? 이러면서 이제 내돈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 되게 무섭지만. 아, 그치, 그치. 공포 통제. 근데 애초에 위협 수준 자체가 낮아 버리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이게 핵심이지.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가 없다. 내가 궁금한 걸 써줬더라고. 여기서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이랬을 때, 그 효능감보다 위협이 낮다는 건가? 이 생각했는데 애초에 효능감이 상관이 없대요. 아, 상관이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정리된 결론은 디딤돌이 되었다. 그렇구나 해서 첫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 너무 쉽네? 이러고 이제, 쉽구나 했는데 이렇게 다 쉬울 줄 몰랐죠. 아무튼 아저씨가 쉬운 건 당연하긴 하지. 아저씨는 강사니까. 위크 내용 전개 방식, 2번 선지, 선행 연구, 앞에 뭐 초기 연구, 누구 연구, 통합해서 후세 어쩌고, 2번 정답. 5번 문제는요, 제니스는요, 연구하는 실험, 수준, 달리 혐의 변화를 살펴봐서 중간 수준이라는 거 알아냈겠죠. 2번 선지, 레벤달, 둘다 고려했겠고요. 3번 선지, 공포소거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당연히 위험 통제 반응이 여야 되겠죠. 무섭지만 통제 가능해, 이런 식으로. 4번 선지는요,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권고를 따르겠다. 위험 안 느끼면 안 따르죠. 이해하고 판단 가능해요. 6번 문제. 한 모임에서 공포소거 실험 진행한 결과, 반응이, 진짜 부합했대. 높음 낮음, 높음 낮음, 달리 내 집단, 집단 1, 2. 반응이 없었다. 뭐, 이거는 저는 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단 1, 2. 오히려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을까? 반응이 없어. 위협 수준이 낮음. 집단 3, 위험 통제, 둘다 높음. 집단 4, 공포 통제, 위높, 효낮.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야, 5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3, 4, 효능감 수준이 다르다. 1, 2, 3, 4, 뭐 해봤으면 되는 거고, 어휘 문제 5번이 정답. 해서 6평 해설.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오, 이게 안 부러졌어. 대박. 이 정도로 6평 해설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다시 저희 기출로 좀 돌아와서,